안녕하세요. 보건의 훈련사 김정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저희가 예고를 해드렸듯이 저희 견주님들께서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해드리는 제가 하면 안 돼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일단 저희가 준비해본 댓글은 이번에 도라에 관한 댓글과 나에 관한 댓글을 달아주셔서 거기에 답변을 해드리려고 해요. 먼저 도라에 관한 댓글입니다. 코 주변에 대고 돌리면 안 따르는데 어떡하죠?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일단 강아지가 도라 교육을 할 때 안 도는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요. 강아지가 의욕이 없거나 교육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흥미가 떨어졌을 때 강아지가 돌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라 교육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가 의욕적으로 따라와 줘야 되기 때문에 훈련의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견주님께서 교육을 하실 때 강아지와 즐겁게 놀듯이 재밌게 교육을 진행하시고 보상 같은 것도 간식이 아니라 장난감으로도 이용이 가능하세요. 강아지가 더 좋아하는 장난감이 있다면 혹은 더 좋아하는 간식이 있다면 최고의 보상을 이용해서 강아지가 돌도록 유도를 하시면 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도비라는 친구와 함께 장난감을 이용해서 교육을 하는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라 교육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가 의욕적으로 따라올 수 있도록 견주님께서 분위기를 재밌게 띄워주셔야 되고 강아지한테 뭐 장난을 치셔도 되고 뭐 장난감이나 사료를 이용해서 일부러 약을 올리셔도 되세요. 강아지가 교육을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면은 강아지가 의욕적으로 따라오게 될 겁니다. 도비 도라 도라 다시 한번 도라 그렇지. 이렇게 강아지가 잘 돌았을 때 보상을 해주시면은 간식으로 해주셔도 되고 도비 같은 경우에는 장난감을 좋아하니까는 장난감을 던져주셔도 되세요. 도비 그렇지. 잘했어. 이번에는 노아 교육에 관해서 물어본 댓글이 있어서 답변을 해드릴게요. 노아 훈련은 너무 열심히 했는지 우리 집 개는 저만 봐도 노아 버려요 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노아 교육이 굉장히 잘 된 강아지 같은데요. 지나치게 잘 되어서 시도 때도 없이 놓는 아이라면은 기다리를 이용하여 강아지가 물고 있게끔 유도를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강아지가 물기 좋은 그리고 좋아하는 장난감을 사용해서 놀이식으로 물고 있는 상태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물고 있게끔 유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강아지가 너무 잘 놓는 것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가 기다리를 알고 있으면은 기다리를 사용해서 교육을 진행하셔도 되세요. 도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장난감을 좋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제가 예시를 그냥 드려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강아지가 너무 잘 놓는 강아지예요. 가줘. 그렇지. 그렇지. 어디 갔어? 도비. 기다려. 기다려를 하시면서 강아지가 놀 것 같으면은 그 턱 아래쪽을 툭툭 쳐주면서 강아지가 계속 물고 있게끔 유도를 하셔도 됩니다. 강아지가 이제 그 훈련 초기에는 조금만 물어도 바로 놀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를 하고 턱을 조금 쳐주시면서 강아지가 1, 2초라도 물고 있으면은 칭찬과 보상을 해주시면 되세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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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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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잘하네. 기다려. 기다려. 그렇지. 놔. 도비 놔. 놔. 놔, 도비. 놔. 그렇지. 다음 방법은 강아지가 교육을 즐겁게 즐기면서 장난감을 계속 물고 있게끔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강아지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사용해서 물고 있도록 유도를 한 다음 견주님께서 술래잡기 하듯이 돌아다니면서 강아지가 계속 견주님을 따라올 수 있도록 유도해 주세요. 도비 가까이 도비 씨 아주 주세요. 일로 가죠. 아주 도비 아래 있어. 도비 도비 가져 가져. 어 됐어. 주세요. 아이 재밌다. 도비 놔. 그렇지. 간다. 가져. 가지 도비 가져. 주세요. 도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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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자, 이제. 잘했어. 또비도 와. 나? 아, 그렇지. 잘했어. 이렇게 해서 오늘은 도라에 관한 질문, 그리고 놔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렸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견주님께서 질문을 해주시면은 간단하게 답변을 해드릴 겁니다. 견주님께서 강아지 교육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다음 시간에 선택을 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구원의 훈련사 김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